과연 부르십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라이브라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해도 이 스케줄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이브라이즈 시스템의 전체적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케이스 리뷰하면서 우리 나누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ACR 웹사이트에 올라가면 그다음에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리버 리포팅 앤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라이브라이즈는 2006년에 엠브레일 버전이 나왔고요. 버전 5는 2011년에 GDMR에 대한 크라이테리아가 출시되었고 2017년에는 종파와 도형 종파에 대한 시 이제 2018년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모디피케이션 된데 이제 중요한 모델이 하나 나왔고 최근 2020년에는 렉시콘 뭐 리브 이미징이라고 해서 터미널로지에 대한 뭐 그 라이브라이즈 시스템은 그 ECC 고위원분에서 발견 국소 간결절의 영상 평가 시에 영상을 획득하거나 해석하거나 보고 및 자료 수집을 표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이러한 어떤 포괄적인 체계를 가지고 병변을 해석할 때 서로 임상과하고 영상의학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가변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ACC 위험도에 따라서 영상 소견을 5개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LR 1, 2, 3, 4, 5로 주문 나누고 그 외에 LRM, 뭐, TIP 이런 것도 있고 일반적인 병변 대신에 보통 Observation이라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은 라이브라이즈 시스템은 피부 캔서에 대한 어떤 가지 표준화의 하나 일환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 터미널로지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울트라사운드 GDMR에 대한 플레이한 표준화 그리고 병변을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데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소개서를 통해서 데이터 컬렉션을 해서 여러 가지 아티클을 쓰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라이브라이즈에서의 어떤 리버의 병변은 하나의 메시지에 막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전, 뭐 주도 리전 이렇게 있는데 리전에는 주로 뭐 HCC를 포함한 시로시스, 소시티드 노즐들도 포함되고 그 외에 난 HCC 머리를 해쳐서 라지오라든지 바꾼도 포함되고 그 외에 어시스트나 이런 비나인 리전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몇 리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팩 스페어링이라고 인지 등도 포함되고 그 외 슈도 리전으로서 아티팩트라든가 이천프 이런 어떤 그런 병변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메스라는 표현보다는 오브저베이션이라고 그래서 가장 2020년에 렉시콘에 보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뭐 일반적으로 오브저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확장 메스가 리전이 의심된다 그러면 오브저베이션도 사용할 수 있지만 리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최신 이제 버전에서 그렇게 봤고요.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의 어떤 BCC 고위험군에서 메스가 발견됐을 때 이렇게 판독을 하는 회사마다 이렇습니다. 뭐 BCC가 의심된다,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힌트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결국 이렇게 나온 마지막에는 크리티컬 오브저베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떤 변변을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라 시스템 개발이 됐다. 그래서 그게 네 가지 이미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울트라사운드, 서베일런스의 목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조형 조합과 또 진단 목적으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CTMR, 진단 목적의 CTMR 있고, 네 번째는 CTMR의 트리트먼트 리스폰스 라이브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CES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릴 것 같아요. 예, 이런 그 CES라든가 GTMR이 비슷합니다. CES 라이너스의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왔어요. LR 1, 2, 3, 4, 5로 뒤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이렇게 나누고 M이라는 것은 이슈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원인의 시장상에 있을 때 되는 M이라는 거고 NC라는 것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없는 하나서 나눌 수 없는 경우에 NC라고 하고 트로트롬보스가 있을 때는 TIV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서 그런 것 뭘 볼지냐 하는 것을 보면 CES 기준으로 봤을 때 라이너스 1은 FNIT 9를 얘기하고 라이너스 5는 FNIT BCC를 얘기하고 그리고 3는 Intermediate Probability라는 거리가 있고 2는 Probability 9, 4는 Probability ACCC 이렇게 돼 있고 M은 ACCC에 부합하지 않지만 의리는 시장상 있을 때 M이라고 합니다. 각각에서 ACC의 위험도는 이렇습니다. LR1에서는 0이고요. LR2에서는 11%의 ACC 리스크가 있고 1은 33%, 그리고 2는 80%. LR5에서는 거의 한 96에서 100% 정도 ACC에 부합한다고 하고 LR1은 약 한 42% ACC에 부합하는 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AASD 미국 간학회에서 이 라이라즈를 어떤 프랙티스 가이던스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서베일런스 울트라사운드하고 아웃풋을 해서 파지티브로 나오면 그 다음에 다이내믹 스타디라는 것이 MR, CES와 같은 다이내믹 스타디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라이라즈 시스템을 그레이딩을 해서 그레이드 1, 2, 3, 4, 5 이렇게 나누는데 그중에서 라이너스 1, 2, 3는 보통 우리가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라이너스 4는 4와 M으로 나오면 그 다음 방법은 패톨로지 다이모틱스 5 등을 통해서 패톨로지 다이모틱스 해서 그 다음 트렌드 결정하는 것을 내고 라이너스 5로 나오게 되면 바이오피 역시 바로 리저널 테라피를 하는 거죠. 넘는 거죠. 이렇게 레벨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는 어떤 분은 어떤 사람한테 하냐면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인에서 여러 가지 원인의 피로시스가 있는 환자 그리고 크로닉 바이럴 아카이티스 B 바이럴 아카이티스 환자 그리고 HCC 환자 그리고 환자들 군에서 이제 국소적인 어떤 별들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18세 이하의 소아라든가 성인 중에서도 vascular disorder, blood carrier syndrome이라든가 congenital fibrosis 등의 경우에서 유래된 시로시스 환자에는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기 CES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되면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오라고 강의에서 많이 나왔다면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메인 라인을 잡아서 인젝션을 하기 전에 거의 풀이라 그러고 인젝션을 다일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10에서 20주 사이에 미네스가 되고 보통 알테라피스는 한 30에서 45주 정도가 되고 허갈피어스피스는 한 30에서 120주 레이페이스는 2분에서 한 4분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60초까지는 이제 계속 리코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코딩을 하고 알테라피스 미네스 정도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검색하게 되어 있고 이후에는 약 한 30초에 한 번씩 끊어서 녹화를 하고 계속 녹화를 하게 되면 계속 이게 스캔을 하게 되면 조영제 자체가 들어있을 때이기 때문에 무지로 오거든요. EUS 라이너즈 이미징 피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대부합하는 이미징 피처는 레이저 피즈가 있고 엔스레이 피즈가 있습니다. 레이저 피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알트라 피즈, 하이퍼 인하스먼트 등
컨트라스트 물질을 이용하시 없이 어떻게 빨리 되거나 방도가 어떻게 되는지 노드의 다이멘트가 어떤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방향이겠습니다. 인슈리 퀴즈는 인터벌 사이즈의 increase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보통 50% 이상의 사이즈가 나와 있을 때 커질 때를 얘기하고 의외 모자이크 패턴이나 노드 리모드를 를 인슈리 퀴즈고 메이저 퀴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도 나온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피치 중에서 인헤스먼트 패턴이거든요. 하이퍼피스 하이퍼 인헤스먼트 패턴인데 이것은 짐라이크한 인헤스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앞서 소중엑스 강의에서 나왔지만 메타스테시스라든가 플란조 있을 때 리움 인헤스먼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인라이크 인헤스먼트가 아니어야 되고 또 페리페럴 디스컨티뉴스 글로벌 인헤스먼트가 아니어야 된다. 이것은 등극에 있는 행란조마에 속이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 성격이 다 아니고 호모지니어스 인헤스먼트가 되거나 파셜하게 인헤스먼트 이런 양상을 하이퍼페이스 하이퍼 인헤스먼트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라스 머치료 워치워치 되겠습니다. 워치워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워치워치는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타이밍입니다. 온셋 타이밍이 워치워치 되는 시점이 60도 이내 시작이 되는 것을 early 워치워치로 얘기하고 플러스 워시워시 시작되는 것을 레이트 워시워시 겁니다. 다음에 워시워시 정도를 얘기하는데 마크드 워시워시와 마일드 워시워시 있습니다. 마크드 워시워시는 2분 이내에 워시워시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2분 이내에 거의 까맣게 변하는 경우죠. 마일드는 2분까지는 워시워시 되지만 완전히 되지 않는 경우를 마일드로 ACCC에 포함하는 것은 레이트 워시워시와 와일드 워셔 두 가지가 뭐 CC에 부합하는 소개들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로 워셔이 타이밍과 디그리에 따라서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면에 LRM 그레이드 우리가 메타라든가 플란지오 때 보이는 워셔는 early 워셔 내지는 mark 워셔 두 가지가 end or 둘 중에 하나로 만족이 되면 LRM으로 카테고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칸 더 설명해 보면 early washout은 이렇습니다. Petrol phase hyper enhancement가 1분에 있고 1분 지나서 네, 예, first washout인 것을 early, 6도 이내 washout 시작되는 것을 early washout입니다. 60초 지나서도 마일드 워시아웃은 완전하게 2분 지나서도 완전하게 금피에 워시아웃 되지 않는 것을 마일드 워시아웃 이것은 LR5 25번을 소개하고 우측에 보시면 리미네스먼트가 되고 2분 이내에 진하게 리미네스먼트 되었던 게 완전하게 워시아웃 되면 이것을 이제 마일드 워시아웃 되면 LR5으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드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제 1cm와 2cm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알트라페이스 하이퍼 인헨스먼트가 되고 레이트 앤 마일드 워시아웃 때는 1cm 이상의 노드는 100% LR5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알트라페이스 인헨스먼트 되고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 때는 되고 사이즈 1cm가 넘지 않으면 LR4에 해당이 될 것이고 워시아웃 되면서 인헤스먼트는 되는데 워시아웃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이즈가 1cm가 넘으면 1cm 기준으로 LR4와 3를 구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헤스먼트 패턴과 워시아웃 패턴과 더불어서 사이즈가 1cm가 넘는 게 아니다. 2cm가 넘는 게 아니냐에 따라서 이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슈레이드 퀴즈는 인더벌 사이즈 인크리스가 6개월 동안에 50%의 사이즈가 크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말씀드린 모자이크 패턴이나 노드리 있는 경우에는 엔시레드 퀴즈라 그래서 이것은 카테고리를 하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견이 같이 동반된다면 실제로 GU에서 LR3라도 이런 게 있다면 노드리랑 모자이크 패턴이 그레이 스킬 수 있다면 LR4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LR5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CES, LR, 문부터 M까지
것도 많습니다. 일반 홈리스 판드는 일반적으로 대표 비단인데 심플 시스템 행화 통합 클래식한 타입의 해만 쇼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홈리스 판드에서 여기 보면 하이더틸 시스템이 하는데 그리스케에서는 컨셉이나 리전도 보이지만 이런 에비넌스가 되지 않는 양상을 보일 때는 일반 원으로 보이고 클래식한 해만 쇼 그러니까 페리퍼럴 글로뷸러 디스컨티뉴스 인헨스먼트가 되면서 레이디 페이스의 하이퍼 인헨스먼트가 되는 전형적인 어떤 해만조마는 카테고리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2에는 보통 티피컬 RN이나 로그리드 DN을 얘기하고 있고 사이즈가 1cm 이내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티피컬 RN 환자는 너들이 하이퍼 에코리 모듈이 3개가 보이는데 다 1cm입니다. 포탈 페이스에 인헨스가 전혀 안 되고 포탈 페이스에 와셔 되지 않는 이런 양상이 보인다면 1cm 내에 모듈이 있다면 이것은 LR 카테고리 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27세에 표전이 결치 환자인데 이전에 2년 전에 LRC로 진단을 받았던 환자인데 2년 동안의 사이즈 체인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LR2로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플래시 필링이 먼저 왔는데 실제로 파이탈 페이스 인헨스는 되지만 딜레이즈 포탈 딜레이드 페이스 전용 와셔 되지 않는 1cm 이내에 LR3로 처음에 2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2년 지나서 사이즈 변화가 없기 때문에 LR2로 이익을 놔둘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R3는 인터미디드 CC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모듈 사이즈는 1cm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많고요. 이제 알트럴 페이스 엔스먼트도 안 되고 와치아웃 되지 않는 1cm 이상의 모듈을 보통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보면 콜릭 엔시 환자인데 이 하이퍼 에코이란 모듈이 2cm에 CVS를 보게 되면 알트럴 페이스, 포탈 레이트 페이스에 인헨스먼트 안 되고 와치아웃 되지 않는 1cm 이상의 어떤 메스는 예. 또 다른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LR2로 다운그레이드 그 환자인데 0.9cm 정도가 되는 메스가 있었고 early 페이스에 인헨스먼트가 되고 오펠 딜레이 페이스에 와치아웃이 되지 않는 1cm 내에 메스가 처음 발견됐다면 이 환자는 LR3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 환자는 플래시 필링 환자고 또한 프레시 필링 해만조마 말고도 well differentiated HCC 때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LR4는 probable HCC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알트럴 페이스 하이퍼 인헨스먼트가 되고 레이 페이스 와샷 되는 사이즈가 1cm 이내인 경우를 LR4 카테고리로 생각하고 알트럴 페이스 인헨스먼트 되면서 사이즈가 1cm 높지만 워셔스 되지 않는 경우도 LR4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전혀 되지 않지만 레이트 마이크 워셔스 되는 2cm 이상의 S는 LR4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 55세 이상 환자이고 LC나 하이트목에 패드로 믿고 모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2cm 이상의 S가 보이고 스타일피스 인헨스먼트가 되고 메스가 되지 않는 이런 메스가 있다면 LR4에 있는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LR5입니다. LR5는 FADCC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사이즈가 1cm 이상이나 되고 알트럴 페이스 인헨스먼트가 되면서 8N 마일드 워치아치 되는 경우는 LR5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FADCC이기 때문에 5쪽 지워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테이징하기 위해서 CT나 MR을 찍어야 되겠지만요. 이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LC 환자는 45세 환자입니다. 하이퍼 에코에 2cm 크기의 하이퍼 에코까지 알트럴 페이스의 인헨스먼트가 홍보지니어스 인헨스먼트 90초 포탈 피넨스 페이스의 워셔
아일드 워시업 시대는 전형적인 카테고리 5에 따라서 가고 그 중간적인 케이스라면서 LRM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LRM은 60초 이내에 워시업 시작된 early 워시업이나 2분 이내에 전체 워시업이 다 완료가 되는 마크 워시업 시대는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LRM에 수반하는 것이 되겠어. 그러면 Lean Enhancement가 되고 Early Washout 그리고 Marked Washout 이 LRM에 해당했고요. TIV는 True Interim Loss로서 Total Interim Loss에서 이것은 ECCC에 생겼던 Total Interim Loss인데 이 Archer Phase의 Total Bain에 마지막으로 매스가 되고 맞췄어요. 네, 파팅 매스, ACG 매스와 똑같은 양상의 패턴으로 맞췄어요. 이상으로 제가 총론을 마쳤고 몇 가지 케이스를 보고 테고리를 나누는 것을 한번 실전 연습을 해 네, 보시면 56세 남자 환자이고요. 스크린 밝혔어 HBV 폐렴 환자이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입을 옆 로브에 에코제니가 메스가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잡히고 보시면 그 바깥쪽에 에코 에코 펠로가 이렇게 바깥 폐렴 환자에서 이렇게 보이면 가장 먼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병을 생각하겠지만 이 환자는 HCC는 아니었고요. 요령 초음파를 해보니까 혈자 페이스에 혈이 있고 글로벌 에너스는 비슷한 글로벌 에너스마트가 되는 패턴을 베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털 페이스로 들어갈수록 센티피탈 에너스마트가 되어 있고, 네, 레이피에스로 넘어가도 인앤스머트가 안쪽으로 가고 있는다고 해만지어와 양상으로 이 경우에는 카테고리 티플의 반영 티플의 말도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도 헤파타이티스 B 캐리어 환자이고 미드페인이 최근에 도원했는데 기존의 환자가 알고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주게 되면 리버의 라이트 도우에 휴지 안에서 스트레일 쓰고 있고 한번 좋고 네, 거의 메스가 메스 크기에 비해서는 각 도우를 좀 메스 팩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또 믹스 에코의 패턴이 보이고 있고 인터포스킬을 해보니까 리버 세그먼트 7번, 8번 돌에서 믹스 에코의 관찰을 되고 S 바깥쪽으로 약간 블러드플로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HCC보다는 ATP가 평화주어만 양상이 더 그 안전 주행 초음파를 해보니까 알찰 페이스의 페리페리 쪽으로 글로벌 엔스먼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포탈 피스 넘어갈수록 안쪽으로 센트리피탈 인앤스먼트가 되는데 사실 워낙 크다 보니까 센터급에는 디제너레이션이 돼서 안쪽으로 완전히 되지만 한 3분 근처까지 가도 결국 안쪽으로 조금씩 더 인앤스가 빼고는 있지만 센터 쪽까지 다 인앤스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헤만지오마에 속한 부합하는 그런 소견으로 이 환자도 카테고리 1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남자 49세 환자이고 헤파타이스 B이고 플레이트릿이 8만 7천 피코가 78로 분담했었어요. 비교편이 최근에 있어서
루카스 에어웨이 트랜스퍼 스캔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부가 약간 서비스 노들레드도 보이고 루트로지나 세포가 보이고 미국 이제만 있는 루시로트 피부 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카스를 스캔을 해보니까 보시면 어사이티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지별 이제만 있고 서비스 노들레드도 있고 세번째 7번, 5번과 8번 사이에 하이퍼 에코메가 몇 수가 있고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1.3cm 정도 HCC가 전혀 눌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내믹 스타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터널 페이스, 포탈 페이스, 딜레이드 페이스에 전혀 인연스모드 되지 않고 보아샷 페이스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1.3cm, 1cm 이상이 되는 노즐이고 알터널 페이스 인연스모드 되지 않고 보아샷 되지 않는 CVS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환자였고 LC 카파 피토가 높았지만 LC에서 DN으로 사용이 돼서 아마 LR3에 이후에도 팔로우를 했는데 사이즈 체인지 없었더군요. 답은 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남자 38세 환자이고 아직 페인이 있었음에 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헤파티스 B 양성 캐리어이고 HDV DNA가 흑격부상 스캔을 해보니까 일부의 라이트 오브가 좀 헤터로지너스 맥고 믹스 데크웨이 테스트 라이트 리즌이 흑격부상을 해보니까 라이트 오브 쪽으로 믹스 데크웨이 테스트 HCC가 의심되었던 완전 조형 평판이 진행했고 베이스라인 평판 사람들이고 23초 때 얼리 알터널 페이스에 인스마트가 됐고 백사트로 포털 페이스에 마일드 와샷 시작되면서 딜레이드 페이스에 와샷 시도되는 전형적인 HCC 문제고 LR5 카테고리 5에 있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76세 여자 환자이고 그 환자는 캐리어 환자인데 최근에 변비와 엘리 페인이 있어서 내용을 해봅니다. 보시게 되면 라이트 로브에 에코젠이 한 메스가 있고 바깥쪽에 림이 있는 메스가 잘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도 아직 다른 메스가 있고 잘 봤던 케이스가 됐습니다. 완전 크로스코피에서 캔서가 진단되었고 조형 청파를 시행해 보니까 아까 보였던 그 위에 알터널 페이스의 조형 패턴을 지금 보겠습니다. 예, 림 쪽으로 페리퍼럴 림 인헨스먼트가 알터널 페이스에 맞춰질 수가 있고 이게 보시면 20점이네. 그래서 와샷 시작되는 것을 잘 좋습니다. 얼리 와샷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분 정도 좀 되면 거의 와샷이 거의 완전하게 다 되는 얼리 앤드 마크트 와샷입니다. 이렇게 있고 환자는 카테고리 M에 해당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 견사의 1번이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라이만 시스템은 PCC 고온증 공사된 국소적인 간 질절의 영상학적 평가 시에 영상을 획득하거나 해석하거나 보고하거나 발효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변수를 줄이고 현장과하고 영상의 부분의 사이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컬처 사운드, 그리고 CES, CTMR, 그리고 CTMR 트리트먼트 리스파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되고 즉 오늘 말씀드린 CES 라이브라이즈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1부터 5까지 그 외에 M, 그리고 NCTI 이렇게 8가지 카테고리 그래서 이 CES 라이브라이즈의 장점은 여러 번 나왔지만 동맥기 동안의 조형 패턴의 양상, 시간과 조형 패턴, 동맥기와 지연기의
확장시키는 시간과 어떤 양을, 의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변변을 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라는 것을 한국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강의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 네. 예. 저 라이라드 질기에 이제 김대쌤 오랜만인데 그죠? 잘 들었고요. 요건 실제 그럼 지금 그 임상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같은 경우에 그 기업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대학병급에서는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여러 가지 뭐 이게 저희가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데서 대관적으로 일반적인 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것이 아마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CUS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하는 것 CUS보다는 CTMR을 많이 요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적인 목적에서 예를 들면 치료 플랜을 결정할 때 카테고리가 뭐 3냐 4냐 5냐 M인가에 따라서 이제 마이오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마이오시 없이 바로 치료를 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데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는 세 가지 다 해당된다 그죠? 크로닉 경우하고 시로시스, 캔서 다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서베일런스 C는 해당됩니다. C는 이제 C에 의한 시로시스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그냥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라는 건 B만 해당되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서베일런스에 요 역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정의를 보면.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서베일런스는 이제 일단 그 서베일런스 하는 것은 얼터사운드,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얼터사운드에 라이라스도 있거든요. 네, 뭐 그거는 사실 뭐 1cm 이상이나 있는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는 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주로 서베일런스보다는 아마 실효적인 관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오늘 강의에서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CT나 MR의 Treatment Response, RIRAS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뭐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는 Local Regional Therapy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 Frequency Population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환자들을 팔로우를 할 때 CT, MR도 찍지만 이제 뭐 CT, MR 내지는 CES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바이오블 셀이 있는지 리커가 됐는지 그런 걸 보는 어떤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잘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리프하고 나서 회신 올 때 이런 분류로 해가지고 회신 오는 건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서 강의 때는 라이라드 전에 보니까 나오고 하던데 실제 어떤가 싶어서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다른 질문도 없으면 연관대상 정리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리는 백일환 원장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